자, 오늘 차량은 카니발 15년식이고요. 이 차량 지난 한 3년 동안 거의 저희 제품 전 제품 다 장착한 차량인데요. 오늘 방문하셔가지고 고스트 알파 102 8장 추가 장착할 건데 장착 전에 한번 테스트 좀 하고 있습니다. 아, 기하변속 부드럽고요. 자, 15년식이면 거의 이제 8년 된 차량인데 키로수는 한 10만 5천 키로 뗐네요. 아, 좋습니다. 1500인데도 지금 RPM 1550 쓰고 있는데 70km 나가고 있고요. 상태 좋습니다. 요 차량은 유속증강기 탄 R타입으로 스로틀, 인터쿨러, 터보까지 3개 다, 처음엔 D타입, 뭐 N타입 하셨다가도 다 업그레이드를 하셨고요. 라파 플러스 1은 7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3개, 그리고 예전에 고스트 알파 흡기 나오기 전에 고스트 팩 11잔 정도 하셨었는데, 그 고스트 팩 보상 판매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, 일단 요즘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고스트 알파 흡배기가 많이 장착하시는 걸 보고 오늘 또 일부러 방문하셨습니다. 뭐 가까운 데 계시긴 하지만 모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오늘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일부러 또 방문해 주셨고요. 지금 차 상태는 괜찮습니다. 엑셀 떴을 때 차도 힘있게 좀 나가려고 하고요. 지금 여기서 보면 저도 적응이 안 돼갖고 이렇게 밟으면 차가 툭툭 튀어나갑니다. 자, 일단은 그 경유 차량,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터쿨러, 터보, 그리고 스로틀까지 3개 다 들어가는 게 좋고요. 일단은 사장님 차량은 오늘 고스트 알파 102만 8장 하는 걸로 하고, 지금 50km 조금 넘어서 프락스 한번 해볼게요. 지금 경유차의 그 공명음은 하나도 안 들리고요. 쭉 빠져줍니다. 50km 그냥 지금 30km 추가되는데 잠깐 밟았는데 올라가고 있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고스트 알파 102 추가하게 되면 이 힘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잘 나갑니다. 이렇게 지금 잘 쓰셨기 때문에 저희 제품, 신제품 나온 것들을 다 추가 장착하러 오시는 겁니다. 오늘 이 차량은 잠시 후에 장착을 하고 고스트 알파 102 8장만 먼저 추가 장착하고요. 1000cc 기준 한 4개인데 이거 2000이 좀 넘으니까 8장으로 일단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또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차량 카니발 15년식인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품 풀세팅으로 거의 300% 세팅까지 이상했던 차량입니다.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7개 예전에,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3개, 그리고 고스트에 하나 들어가 있었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R타입 탄 포인트 R타입은 인터쿨러, 스로틀, 터보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무동력 터보 중통 하나, 배기 하나,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고스트 냉각수도 첨가를 했었고요. 고스트 팩도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지저분해져서 떼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, 그래서 여기 흡기에 잘 붙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고 오늘은 고스트 알파 102 8장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